6개월 연속 무역 적자라고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쌓일 거다라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이게 피크가 아니라 문제는 계속 터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지금의 정부가 이러한 경제 위기를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대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더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입으로 떠들어대고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경제팀들은 자기들끼리 손발도 맞지 않습니다. 손발도 맞지 않고 이미 그들은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탐욕만 부리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이놈 무슨 사람입니까? 론스타 사태로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켰던 흠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암울해지고 있죠. 기획재정부에 있는 고위직 관료들이 무슨 사람들입니까? 모피아, 관피아라고 불리죠. 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을 끝내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사모펀드 사외이사로요. 수십억을 챙기는 알짜 자리로 옮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그들이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대신 공기업들, 알짜 기업들, 자산들을 그 대기업들에게 상납하기 때문에 그런 특혜들을 받는 거죠. 매국노죠. 경제적인 매국노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이런 인간들이 경제부총리로 있는 한 기획재정부 고위직 관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자기들끼리 대놓고 해먹는 판이 열렸구나.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자산들을 팔아넘기고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대신 자신의 영달이 보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쓰레기들이죠, 쓰레기들. 뭐 그러다 보니까는 6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나도 하나도 놀라지 않는 거죠. 그냥 개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죠. 전기 아껴 써. 전기 아껴 쓰고 또 뭐냐? 수도세 아껴 쓰고 가스비 오르는 거 당연하다. 뭐 국무총리라고 하는 작자가 가스비가 싸다 그러고 전기세가 싸다 그러고 뭐 이런 나라에서 뭐 가격 오르면 아껴 쓰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죠. 에너지 수입액은 작년보다 81%가 늘었답니다.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리에 그치고 있다고 하고요. 많이 우려스럽죠. 24억 달러, 15억 달러, 25억 달러, 50억 달러, 94억 달러, 37억 달러. 뭡니까, 이게? 계속해서 무역 수지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대중국 수출이 4개월 연속 적자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전쟁 때문에 석유, 석탄, 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대비 81%가 급증했고요. 무역 적자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서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이제 곧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연말 무역수지 적자액이 역대 최대인 480억 달러를 예상한다는데요. 과연 480억 달러로 끝날 수 있을까? 요걸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 이제 40억이죠? 65억이죠? 115억이죠? 115억에 얼마입니까? 210억이죠? 250억 되죠? 근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래저래 더 하면은 한 480억 달러까지 된답니다. 참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뭐 이게 반도체 수출 감소, 삼성전자 주식 오를 리 없죠. 뭐 게다가 중국 수출 부진은 이것 또한 중국은 부동산 지금 거품 붕괴 때문에 난리죠. 쉽게 개선될 리 어렵다라는 거죠. 에너지 수입 가격도 마찬가지죠. 뭐 전쟁이 뭐 1년 안에 끝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에너지 가격이 원래대로 되돌아오는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한 1년 반에서 2년요. 이 말인즉슨 최소한 지금부터 2년가량은 에너지 수익가가 높아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반도체 수출 감소가 뭐 급반등이 되겠습니까? 중국 부진이 갑자기 나아지겠습니까? 아니죠. 이러한 상황들이 금방 괜찮아질 수 없다라는 거죠. 뭐 내년 6월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무역 적자가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답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컴퓨터 철강 디스플레이 석유화 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죠.
주요 수출품 15개 중에서 10개 품목이 전년 대비 감소했답니다. 충격입니다. 뭐 그나마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대중무역 적자가 9월달에 소폭 흑자로 돌아왔었답니다. 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중국 수출액이 줄었다는 게 이제 걱정인 거죠. 뭐 대중 수출 감소가 장기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한답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죠. 뭐 이런 상황이 금방 나아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금방 나아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1996년에 무역 적자가 206억 달러.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2억 달러. 근데 2022년에 480억 달러가 된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이미 벌어졌다. 경제 위기가 이미 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몇년 안에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될수 있을까요, 과연? 막 이러한 뉴스들 내용만 보더라도 경제 상황이 꽤나 안 좋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박한 만원 시대가 올 연말이 되고 또 내년 상반기가 되고 내년 하반기가 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한 만원이 이제 15,000원 되고 2만원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전기세나 가스비도 뭐두 배가 되겠죠. 담뱃값은요. 5,000원이던 게 그냥 만원 되는 시대가 가까운 시기 안에 올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물가는 두 배씩 올라도 우리의 급여, 월급이 두 배가 될리 없죠. 10% 20% 오를까요? 그것조차도 오르는 걸 기대 안 할, 안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제 극단적인 소비 급감, 그리고 내수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다름 아닌 한국의 상황도 안 좋지만 전 세계적인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일이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참 암울하고 많이 두렵고 많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다듬어 나가겠습니까? 참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부릅니까? 비상시국. 비상시국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되돌아보고 잘 챙겨 나갈 국리를,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참,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참 만만치 않다, 참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불편할 수 있는 현실을 잘 따져볼 수 있는 안목이,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